무슨 어항이 이래요? 볼품없이 썰렁한 빈 어항이잖아요. 저로 말하자면 명색이 유튜버인 초롱이라고요. 이 어항을 소개하긴 참 거시기 하네요. 아빠, 어항 좀 꾸며봐요. 모스 벽선반을 만들기 위한 간단한 다섯 가지 재료예요. 아크릴판, 큐방, 사각졸대, 삼각졸대, 본드. 이게 다랍니다. 간단하죠? 쫄대들을 본드에 붙여서 모스판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. 실제 한쪽 옆면에 35개에서 40개의 모스판 거치가 가능해요. 위쪽 어항벽과 고정을 위한 큐방을 달아주니 완성이 되었네요. 자, 보세요. 수초들도 심어주고 정말 예쁘게 바뀌었네요. 수초들은 뿌리를 내리고 빛을 받아 줄기가 퍼지면 더 멋지게 바뀐대요. 앞으로 이 어항에서는 본 어항으로부터의 수초, 모스, 체리새우, 레드비새우가 이주해서 살아갈 예정이래요. 이렇게 멋진 수초어항을 꾸미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. 너무 멋져요.